아무도 없는 거 맞지? 나 이제 간다. 아이, 붕뱅고기를 처먹었나? 드럽게 꿈뚜네. 이러다 걸리면 내 손에 뒤지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선생님한테 들키지 않으려면 인적이 드문 종점에서 버스를 타야 했거든. 현재 시각은 저녁 8시. 오늘따라 사람이 더 없는 거 같냐? 그러게, 좀 으스스하다. 어느새 눈앞에 정류장이 보였어요. 어예 이빠! 내가 먼저 물 마셔야지! 종점 옆에 있는 약수물이 얼마나 시원한지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런데 제 얼굴에 가려져 어두워진 바가지 안에 무언가가 번뜩이는 겁니다. 빨갛게 빛을 쏜 눈동자들이었어요. 침을 한번 꼴깍 삼키고 슬며시 바가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잘못 본 게 아니었어요. 그 눈동자들은 아까보다 더욱 또렷하고 분노에 찬 눈빛으로 저를 날카롭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듣고 놀란 친구들이 달려와 저를 뜯어 말렸어요. 바가지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고서야 간신히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 저희가 탈 버스가 오고 있는 게 보였어요. 버스 왔다. 가자. 친구들은 제 말은 들은 척도 안 하고 바로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왠지 찝찝한 느낌이 가시지 않아서 밥 먹으러 가자. 밖을 딱 내다봤어요. 다행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불빛이 조금씩 보이고 나서야 좀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유리 창문에 머리를 박고 제가 깨어났습니다. 일어나 보니까 버스가 휘청거리고 있었어요. 야, 뭐야? 그때 삐익 하고 버스가 급정거를 했어요.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저는 상황을 확인하려고 버스 앞쪽을 쳐다봤어요. 빈 의자에 사람들이 쫙 앉아있는 겁니다. 근데 진짜 이상했던 건 그 사람들이 미동도 없이 운전석만 계속 쳐다보면서 있었던 거죠. 얘들아, 너네 저 사람들 안 보여? 저를 향해 고개를 확 돌렸습니다. 한마디라도 더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하는 것 같았어요. 아, 이거 아무래도 이거 저기요. 이거 여기 다른 버스로 이거 갈아타셔야 할 것 같은데 이거 참 정말. 황급히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우리 버스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그냥 택시 타자. 지금 잡아볼게. 아, 뭐 택시는 뭔 택시야. 여기서 타면 돈이 얼만데. 아, 택시 타자니까. 상혁아, 우리 5분만 기다려보자, 어? 버스 안에서 광기 어린 눈빛들은 저를 노려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죽으란 법은 없다고 다행히 멀리 갈아탈 버스가 보이더라고요. 어? 버스 왔다! 하나! 하지만 저는 그 버스에 올라탈 수 없었습니다. 고장난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 다음 버스로 탔습니다. 아, 빨리 타! 너 때문에 못 가잖아! 빨리 타라고 재촉을 했습니다. 얘들아, 내려. 그러자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이거 타면 안 돼.
아, 너 아까부터 왜 그러는데 진짜. 아니 좀 내려보라니까. 좀 이따가 내가 다 설명해 줄게요. 아, 아니 왜 그러는데. 지금 이야기해. 제발. 택시비 내가 낼게. 택시 타자. 그래, 야 택시 타자. 죄송해요 기사님. 나가 나가. 아. 저를 노려보던 그 존재들을 가득 실은 버스는 떠났습니다. 친구들이 저를 근처 식당에 데리고 갔습니다. 좀 이상한 걸 느꼈구나. 야, 뭔 일 있었어? 그러니까 말 좀 해봐. 너를 못 봤어? 뭘? 아니, 아까 버스에서 사람들이 막 우리 쳐다보고 있었잖아. 아, 뭔 소리야. 버스 우리밖에 없었는데. 야, 너 장난친다. 그런데 그때. 긴급 속보입니다. 오늘 오후 9시경 강원도 원주시 평원사 거리에서 시내버스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 뉴스를 보고 저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가 타지 말자고 말렸던 바로 그 버스였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15명이 사고로 부상을 입은 채 병원에 옮겨졌고 저는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아이고. 심하게 망가져 있었어요. 만약에 친구들이 끝까지 제 말을 들어주지 않고 저희가 그 버스에 탔으면 어떻게 됐을지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끼칩니다.